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치아묘지로 내려왔는데요. 보스전을 하고 바로 내려서 저장을 했어요. 그 치아묘지는 오른쪽 부분이라 왼쪽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몬스터들이 좀 세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성수를 믿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였네요. 일단 요 방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방이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오른쪽을 먼저 가겠습니다. 어차피 오른쪽은 가다 보면은 길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슬라임이 물리 공격이 안 통해서 죽이지 못하고요. 여기 앞쪽은 이제 그 어두워서 갈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 박쥐로 변하는 마두구를 얻고 그 다음에 박쥐가 초음파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마두구까지 얻어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진행이 안 되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외쪽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이쪽이 좀 난이도가 좀 세서 체력 관리랑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보스전이 나올 텐데 보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관을 깨면 구입 준비랑 아이템이 나타나는데 조심하시면 되고요. 딱 가기 전에 체력이랑 하트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주는 걸 보니 만만치 않다는 걸 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좋아요. 한방으로 안 되죠? 다이어 두 방에 떨어뜨렸습니다. 가급적이나 20렙도 20렙이긴 한데 좀 더 레벨을 올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했던 나이프가 연속 공격이 좀 공격이 빨라가지고 우리 디스크 아마 근데 잡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는 말갈생이 내가 두 방에 죽었는데 말이 3번 정도 시도해야 죽일 수 있었고요. 참고로 난 다단이 뛰기 때문에 일반 동물보다 더 많이 걸었다 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 정도 칼이 이제 방어이 크리티컬이 좀 잘 뜨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숨겨진 건 없는 것 같고 유코바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 불을 너무 질러갖고 가만히 붙여 왔습니다. 여기 세이브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갑옷이 있는데 지금 방어력이 7이나 올려주는데 랩을 밝히면 더 세지는 그런 갑옷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저장을 안 하고
모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보스전이 나올 거예요. 체력이랑 하트도 좀 챙겨놓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스전은 지금까지 왔던 보스들보다 상장을 초월하는 급이고요. 계속 사람 모양의 영혼들을 떨구는데 저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부채 가득 떨어지는 거라서 보자. MP가 70 정도 있으니까 체력도 채울 겸 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틸 한방으로 부채를 파괴할지 성폭을 받는다면 별로 이때는 좀 도끼를 들고 오는 게 더 좋았고요. 자, 지금 58이니까 한번 더 시전하겠습니다. 부채가 깨지면 또 다른 공격 패턴이 또 보인다고 합니다. 부채를 깨고서 공화를 했지만 터지지?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채가 안 깨졌어요. 칼을 좀 공격력을 포기하고 사거리가 좀 긴 걸로 바꿀까 합니다. 이거는 대인 이거 한번 써볼까요? 공격이 바닥인 것 같아요. 공격이 안 되죠? 이렇습니다. 이런 쓰레기 카드. 일단은 라이프로 뚫을게요. 나이프보다 좀 대리가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공격하는 게 좀 어려워요. 가짜가 아니라서 아까도 죽일 수 있었는데 그건 좋았어요. 부채를 다 안 깨고도 지금 핵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맞죠. 타이어로 좀 더 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가 레이저 있으니까 이쪽 족쇄가 안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피신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아, 지금 MP가 30정도인데 제가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사실은 바로 핵 공격해도 되는데 체를 좀 다 깨보고 싶은 것만 있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고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떨어지는 개체 수도 많이 줄었고요. 드디어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를 깰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오, 지금 MP가 거의 없네. MP를 내집니다. 바로 깨고 재료를 좀 소모했습니다. 이제 25니까 25 살 때까지는 체력 회복이 불가능하고, 왜냐면 높이 떠 있어서 공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을 갖고 왔습니다. 바다니트도 노려볼 만한데 높이를 갖고 공부해야 되네요. 저기 쪽은 내리기 정말 힘들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울스틸을 마련해서 체력을 많이 회복할 거야. 도끼를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수는 바닥에 떨어진 애들한테는 좋은데 공중에 있는 애들은 때리기가 어렵거든요. 뭐 던져봐야 뭐 운용 맞지도 않고 있고요. 병으로도 공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올라와서 던져야 돼. 다일까 말까. 오, 잡았네요. 조금 오래 걸리는데 벌써 잡았고요. 그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니었어요. 지금 레벨이 25가 됐고요. 이쪽 아래쪽에 이렇게 안 깨지네. 헌트라 얻었고 칼이 하나 있습니다. 홀리 마스터. 홀리 속성이니까 암흑 속성 애들한테 좀 강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속성이랑 이런 거 좀 더 신경 쓰고 게임을 하면 좋긴 한데 그저 모로침이랑 다른 건 아니다. 그것보다 일본어랑 한자 해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도감집 같은 걸 찾아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시야 무덤 쪽은 다 돌았고요. 저기 지금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다 돈 건 아니고 아까 디스크 아머 걔가 있던 위쪽은 하이점프 없어요. 진행하는데 갈 수 없습니다. 아쉽니까? 한 번 더 잡고 갈까요? 저게 놀랐습니다. 이런 거 써있는
아저씨들도 방어지를 다 자르게 줬던 것 같아요. 시험에 한참 열어갖고 보는 건데 그 정도까지 신경 쓰고 게임하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갈 준비가 됐으니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주로 올라가겠습니다. 확실히 콤맨 나이트보다는 느리긴 한데 능력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데미지가 35 많이 넘었네. 34네요.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네. 그렇다면 그냥 라이프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얘는 링커도 자주 떠서 쓰기가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요. 예전에 플스 방향키 입력이 잘 안 된다고 500원짜리 동전을 정보했던 조건이 있거든요. 지금 500원짜리 붙일까라는 고민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워프 쪽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왔고요. 여기 워프 하기 전에 어차피 위에서 떨어지면 금방이니까 위에 좀 올라갔다 할게요. 지난번에 소악마가 있으면 이쪽 위에 버튼을 눌러주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가서 아이템을 좀 넣고 가겠습니다. 이쪽이고요. 소악마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좀 마셨고요. 여기는 우네들이 즐비해서 칼을 좀 바꿔야 돼요. 대각선 오케이. 라이프에서는 안 돼가지고 지면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양손검이 나오면 편해질 수 있어요. 여기 날라오네라고 생각해요. 오오오 죽겠네요. 빨리 도망가야 돼.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뭐지? 반지를 하나 얻었는데 24명의 힘을 이끌어주는 대신 공격력이 올라가고 방어가 없어져요. 여기 우네가 나오기 전에 소울스틱을 좀 체력 좀 회복하려는 커맨드 역시나 잘 안 먹고 있습니다. 반쯤 채웠고요. 한 번 더 오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깨어나면은 귀찮기 때문에 소울 스킬 두 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칼을 다시 라이프로 바꾸고 워프 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렇게 좋은 칼은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아 괜히 떨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포가 있는 위치가 있는데 지금 한 30분을 한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서 저장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많이 했네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해서 저 성 위쪽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리고 다시 올라왔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 요 아래쪽이 저장하는 곳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